노사가 가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회사를 살려낸 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.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라전모방 노조위원장 허태명 씨는 우리 회사는 한때 그 부도와 수해와 화재로 인해서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.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익을 포기하고 임금, 보너스 등을 반납하고 평소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일으킨 회사였습니다. 노사가 서로 합심하여 회사를 살기 위해 더 좋은 제품 만들기에 땀을 흘린 결과 이 회사는 정상화됐으며 92년 무역의 날에는 1,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.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이 회사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2,000만 불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의 현지 공장을 세우는 등 외화 획득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